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가모 교회죠. 보가모 교회, 세 번째로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보가모 교회 먼저 위치에 대해서 보면은요. 계속 에베소와 스모나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 보가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보가모 교회까지가 바로 7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75마일. 그래서 바로 소모나 바로 위쪽에 있고요. 이 버가모라는 헬라어가 페르가모스라는 단어예요. 현재 베르가마라고 써 있지만 페르가모스. 이 의미가 뭐냐면 양피지라는 뜻입니다. 양피지. 양피지라는 뜻이고요. 이 보가모는 아시아의 그 정치적인 수도였어요. 수도. 정치적인 수도였고, 그리고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그래서 이름의 뜻이 양피지라고 했는데요. 이 양피지가 처음으로 사용된 장소가 이 베르가모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피지에는 글을 쓰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보가모에는 유명한 도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 권이 넘는 책들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손으로 다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20만 권이 넘는 책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었어요. 이 보가모 지역이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지역, 그리고 보가모. 이 도시 세 개가 바로 3대 도시라고 불리는 소아시아 3대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보가모 교회는 바로 칭찬과 또 책망까지 받았던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 바로 오늘 이 보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발신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2장 12절에 오늘의 본문에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좌우의 날성 검, 이것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죠. 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입고 또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모습. 이것은 보가모 교회가 크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상숭배와 또 이단 사상이 난무한 그런 보가모 교회를 수술하기 위해서 이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날성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상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나쁜 이단 사상,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고 세속화되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이 잘 물리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죠. 자유주의와 또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육의 속감자로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검으로 모두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사 시리즈라는 귀한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구속사 시리즈. 이것은 과거에 주셨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날선 그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 거룩한 모습을 완성해 나가게끔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보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에 대해서 13절에 있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어디 사는 것을 아신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어디 사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위라는 말이 나오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 위는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위자.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자리를 의미하죠. 이것은 사단의 보좌. 그러니까 사단이 이 타락한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신 이 보가모 교회. 이것은 각종 우상의 집산지였고 이방 종교와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런 곳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거죠. 보가모는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보가모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네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바로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 선조 신전. 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 아테네. 이 네 가지 신을 위한 신전이 서 있었던 곳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아누스, 세베르스. 이 세 사람을 위한 신전도 있었어요. 이외에도요, 많은 신전과 또 산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들이 모여 사는 그 바글바글한 도시가 바로 보가모였어요. 보가모. 이렇게 많은 우상들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보가모인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위,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너희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이 세상도 바로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장소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어렵게 지켜나가는 그 보가모 교회의 수고를 알고 계시다는 그 칭찬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알아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음을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13절 중간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했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요, 누구라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신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전. 황제를 위해서 세운 신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가서 제단에 분향을 하고 가이사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환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되면요, 바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내가 환제에 숭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바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반역자로 간주돼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보가모 교회는 결코 가이사의 이름을 붙들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가이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 타락한 세상, 사단이 완노릇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죠. 또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 세속가가 돼서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보가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디바의 순교 사건이에요.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승에 따르면 안디바라는 사람은 보가몬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대표 목사님이죠. 그래서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황제 숭배자들은 이제 그를 붙잡아가지고 본보기로 처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안디바를 풀무불에 갇혀가지고 풀무에 갇혀서 불에 타게 했어요. 그래서 태워서 죽였죠. 그 당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황제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렇게 핍박과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 때를 살아갈 때도 사단은 항상 더 역사하게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이 발악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져서 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가몬 교회가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책망까지 받았죠. 책망. 오늘 주님은 보가몬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가몬 교회가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보가몬 교회가 병들었던 이유, 그 원인이 결코 박해나 또 핍박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세속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속가. 오늘에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은 다시 읽어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15절에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두 가지 용납해서는 안 될 이단 사상을 보가몬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 대한 책망이었죠.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지키는 자,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크라테오. 이것은 붙잡다, 굳게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13절에 이야기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굳게 잡아서. 그러니까 핍박과 맞서 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람의 교훈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교훈, 또 거짓 가르침의 대명사죠. 거짓 가르침의 대명사. 이런 갈증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 22장이나 25장, 31장 등을 볼 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가나안을 올라가는데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사람,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이제 돈으로 매수했죠. 돈으로 불렀습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발람은 그 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 발람은 이스라엘을 유혹해 가지고요, 그들을 이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번째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쳤을 때 바로 이때 음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음행 사건의 결과 2만 4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바로 보가모교회도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겼고, 또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행음하게 하는 일을 계속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가모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 신전에 함께 다녔던, 또 행음하게 했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도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악과 짝을 지어서 행음한다면, 우리도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보가모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있었다라고 했죠. 이 니골라당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과 비슷한데요. 이 사람들은 무도덕주의자입니다. 무도덕주의자. 이들은 율법을 무시해요.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신은 악이고 영이 선하다라고 할게요. 영이 선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관계가 없다. 육신은 자유다라고 가르칩니다. 자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은혜를 지나치게 가르쳐요.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 그러면서 행위를 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의 말씀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자유로워. 다 용서해 주셔. 이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 사상을 이 보가모 교회가 배격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어요. 이런 이단 사상을 막지 못하고 그 결과 교회가 병들었고 책망을 받게 됐죠.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을 믿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너희들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성도가 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말씀 받았다. 구속사의 말씀 깨달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됐다. 이러면서 좌부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역사도 더 세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의 유혹이 더욱더 다가오게 되죠. 우리를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세상 유혹이 넘어가고 이천도쯤이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 환란이 있었잖아요. 결과 이 발람 때처럼 이 41번째 모압편지에서 행음하게 하고 그렇게 광야에 엎드려지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에 굳건하게 사는 그런 선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명령이죠.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곧무로 그들과 싸우리라. 보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앞서 했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배격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잘 내쫓았어요. 그런데 보가모 교회는 그 이단 사상을 철저하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서도 내가 속히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 봐도 내가 속히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임박성, 임박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큰 심판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볼 때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 보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그 입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리라. 여기 싸우리라, 폴레메오. 이것은 전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쟁하다. 전쟁하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을 칼로 죽이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치시겠다. 여기 싸우리라 폴레메오 이것은 전쟁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악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정는 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가모 교회에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속히 회개하라. 이미 임박해오고 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과거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부터도 말세다 말세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세가 정말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히 임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주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보가모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감추었던 만나는 만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바로 생명의 떡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산떡 살아있는 떡인데 바로 영생을 주는 떡이다 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는 떡. 바로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만나. 그런데 그 만나가 감춰져 있다라고 했죠. 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먹게 될 감춰졌던 만나가 바로 생명나무 실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생명나무 수유과를 먹지 못했죠. 네, 그래서 감춰졌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고 있어요. 공개하지 않는 비밀의 만나, 재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나무 수유과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몸이 병들고 돈이 없고 정말 힘들게 또 가난하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고생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때 감추었던 만나, 이 변화 영생의 만나를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될 것. 우리가 구약 때 만나를 주신 방법, 이 만나에 주신 목적을 통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만나에 대해서는 다 못하지만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그 감추었던 만나를 그냥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대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광야 생활, 광야라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다 낮추고 내려놓고 내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먹을 양식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는 두 배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만나를 많이 거둬서 다음날까지 보관했더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루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갑자기 부유하게 하시고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은금보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풍족하게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저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 욕심, 생각, 계획 다 없애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셨다. 왜?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원하고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을 불안해하고 이것저것 모아서 저축을 하죠. 사다 놓고 또 나중에 이럴 계획 걱정하면서 계획을 짜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고 모아놓고도 없다고 하면서 감사도 안 하고 십일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주일날 내가 장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못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바쁩니다. 이러면서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욕심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하고 나중에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욕심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시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리라. 분명히 시험의 도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도구.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고 또 감사하는지 또 불평 안 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만나를 주셨다라고 해도요, 내가 믿을 때는 그 만나가 약이 되고 하늘의 양식이 됩니다. 믿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 만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저 육신의 양식이 되고 말아요. 육신의 양식. 우리가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순종치 않을 때는 하늘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썩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했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만나가 구더기가 생기고 썩었어요. 결국에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가?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선악과도 시험의 도구라고 했어요. 선악과. 이것도 역시 시험의 도구죠. 무엇을 시험하셨어요? 예,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담의 그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이런 시험의 도구가 주어졌을 때 탐욕의 죄가 들어갔죠. 사단의 말을 들었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불합격됐어요. 그래서 감춰졌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된다. 이기는 자에게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만나도 먹게 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감사를 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또 십일조도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십일조도. 이 십일조를 지키면 엄청나게 복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흰 돌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흰 돌. 하얀 돌. 이 돌은 변함이 없는 것, 영원성을 가리키죠. 또 희다라는 것은 고룩성을 나타냅니다. 성결.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나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흰 돌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무죄의 표시이기도 하고 승리의 표시, 자유의 표시였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서는요, 경기, 운동 경기를 할 때 우승자에게는 흰 돌을 주어졌습니다. 흰 돌. 그 돌에는 우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모든 경기가 끝나면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 흰 돌을 받는 사람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이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흰 돌을 받는 사람만이 영생의 세계, 천국 잔치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흰 돌은 무죄성을 나타내죠. 무죄성. 무죄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옛날에 재판을 하게 되면요. 재판을 하게 되면 무죄이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 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했죠. 새 이름. 이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 우리가 바로 이 새 이름을 받아야 되죠. 새 이름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 재림하시는 사람, 주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마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때 감추었던 만나 또 새 이름이 새겨진 그 승리의 힌도를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는
조화일번 대열에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새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새 이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2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떠이요 또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종들. 이 종들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이것은 묶여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묶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묶여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볼 때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종들 있는 자다. 흰자죠. 흰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속한 자, 묶여 있는 자, 바로 둘러쓰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가 모든 선도가 완전히 하나님께 묶이지 못했어요. 세상과 타협했죠. 이단 사상에 묶였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보가모 교회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교훈 삼아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묶여야 되고 말씀에 완전히 묶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될 때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고 감추었던 만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제약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에 완전히 묶이고 또 예수님에게 묶이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변화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라톤도 힘들어도 꼴찌를 할지라도 끝까지 골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 그런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정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이 감추었던 만나 또 힘도를 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받는 자리,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리, 감사와 순종과 흥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아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고 또 죄악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선도로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와 또 힘도를 받고 영생의 세계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께서 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큰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열심히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